알고 있으면 좋아하나? 하루하루 다르니까 예, 이해합니다. 네. 이렇게 찍게 되면은 여기 앞에까지는 안 보이지? 네, 이걸 올려야 돼. 올리면 지금 올려야지. 앉으니까요? 너무 좋아요. 이런 걸 많이 만질 수 있어서 카메라를 만지고 싶은 게 그런 대형 카메라를 만든 건 제 인생에서 처음이었거든요. 이것도 좋고 아니면은 이렇게 제가 치고 하는 상황. 얘들아, 우리 이거 테이블 좀 치워야 돼. 원래 테이블이 떨어뜨려 있었잖아. 자, 얘들아 이런 느낌으로 연기하는 거야? 아니 봐봐, 그거를 저희 칠 카메라 사이에서 가장 내리는 거. 제가 재작년과 작년에도 갔거든요. 그래서 오늘, 올해도 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맡은 역할은 카메라맨인데요. 카메라맨이 처음에는 너무 많은 것들을 해서 너무 어려웠는데 하다 보니까 점점 뭔가 익숙해진다니까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정말 좋았고 디아스포라 영화제 소란 파이팅! 일단 작년이랑 이번에는 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같이 다른 이야기로 하니까 새롭고 아직까지 너무 어려운 것도 많고 그 신기한 것도 많아서 다음에는 또 한다면 또 하고 싶어요. 힘들지만 재미도 있었고 사람들하고 만날 수 있으니까 맨날 집에만 있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처음에는 그 연기하는 것도 많이 긴장되고 했는데 하면 할수록 재밌어지는 게 좋았습니다. 말할 때도 힘들고 표정 같은 게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걱정되기 힘들어요. 만들 때 여러 명이 많이 고생한다는 것을 오늘 처음 알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생해서 찍은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하다 보니까 점점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무도 안 친했는데 하면서 일단 점점 친해지는 그런 과정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오늘 친구 따라서 왔는데 그래도 나름 재밌었던 것 같고 좀 영화에 대해서 좀 더 흥미가 생긴 것 같아요.